안녕하세요. 부산 대연한 청소보사입니다.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언론사든 어떤 일간지든 어떤 시사지든 그걸 참 많이 궁금해해서 저희 같은 사람 많이 찾는데 모든 문여들이 그건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이제 명예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2021년 그건을 얘기한다면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참 무섭죠. 백신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이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미국 대선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 또 많이 힘들고 물가도 그렇고 이제 재앙 아닌 재앙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억울하게 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하루에도 숫자가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 같은 이제 무녀들이나 이제 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한 가지 이제 의문적인 거는 거의 이제 교회 쪽에만 지금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종교인은 똑같아요. 무녀한테 이제 점상을 보러 와도 어떻게 어리에서 감염이 돼갖고 옮길지 갈지는 몰라요. 그러면 스스로 하지 말한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해라 한 것만 하면 조금이라도 감염이 좀덜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인들의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혼자 독립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발 잘 씻고 양치질 잘하고 가지 말한 거안 가고 몰리지 말한 안 몰리고 그런 게 오히려 좀 하나 더 감염되지 않고 사망자가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뭐 2020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계시는데 2021년도에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시점에 조금 많이 완화될 거예요. 뭐 경제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간평가를 봤을 때는 내년 5월 달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건 분명하고 왜냐하면 그 후내년 2022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진 건 분명하고 범죄자들 따지자 그러면 여성 범죄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20대, 30대 젊은 아가씨들한테 내가 당부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든 입장에서 특별하게 뭐 예언을 하라. 잘못됐다, 잘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경제에서 하는 부분들은 경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보라 오라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라도 내가 가는 무녀집이든 교회든 절이든 가서 내가 시간 때는 내도 업장 닦고 열심히 하는 게 나만의 경제고 나만의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